네, 최근 뭐 우리 방송에선 소개하진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자꾸 눈에 들어오는 소식들이 있었어요. 그 IT 업계들 또 게임 업체들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듣다 보니까 그 임금 인상이 굉장히 연봉이 가늠할 수 없는 수준에 막 이렇게 탁탁 나오더라고요, 소식들이. 오늘 드디어 그 관련한 얘기까지 할수 있게 됐네요. 유재 기자님. 네. LG전자 얘기는 일단. 네. 맞아요. 9%면은 상당한 거죠. 사실 이게 대기업 중에서 네. LG그룹이 연봉이 좀 낮은 낮은 것으로 편인데. 유명하긴 네. 합니다. 근데 이번에 LG전자가 노사 간 임단협을 통해서 임금 9% 네. 인상률로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라고 하는데 이건 거의 뭐 역대 최고 최고급 수준. 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 동안은 임금이 동결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도 한 자릿수대 초반에 인상률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4% 정도였으니까 그 이상의 이제 9%라고 하면 꽤큰 수준이 될 텐데.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임금 인상이 약간 2개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과에 따른 것인데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인사평가를 좀 받잖아요. 그래서 네. 등급이 대부분 이제 5등급으로 많이 나뉘는데 S등급이 6에서 8%, A가 4에서 6, B가 2에서 4, 이렇게 좀 됐어요, LG전자가. 근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B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네, B가 60%가 저희 회사도 B예요. 그러니까 아마 LG전자도 대부분이 B일 거예요, 과반수 이상이. 그러니까 결국은 2에서 4 정도가 될것 같고. 바깥에서 굉장히 공감들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이게 급여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이건 이제 약간 직급 수당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급의 초임인데 이제 이것도 뭐한 500에서 600 정도를, 그러니까 300에서 600 정도를 올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새롭게 초임이 돼야지 이것도 다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직원들의 체감은 조금 더 다를 것이고 좀더 낮을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회사 측에서는 또 복리후생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초중고 입학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한 명당 한 번씩 한 회씩 노트북을 또 지급하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썼는데 직원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전 눈빛으로 읽었어요. 네. 이현 기자. 지금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에 그동안 그 휴대폰 사업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접냐 마냐 얘기도 나왔었고, 이제 잠시 후에 그 얘기도 뭐 비슷한 얘기 할것 같은데, 사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앞서 나온 뉴스들로 유추가 되는 게 성과급에 대한 또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전 쪽은 돈 많이 받게 되고, 휴대전화 좀 경력금 좀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배경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인상 배경을 좀 짚어보자면, 일단 LG전자에 최근 이 사무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세 번째 노조가 출범을 했는데 이 영향이 좀클것 같아요. 우선 말씀하신 성과급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임금 부분에 대한 불만을 한 목소리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이 있었고 계기가 됐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서서도 실제로 LG전자 생산직 노조가 업계 대비 낮은 연봉에 좀 불만의 소리들이 높아지니까 임금 협상에 앞서서 11.2%에 달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실제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말씀을 해주셨듯이 최근 IT 업계 중심으로 임금 인상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LG전자 사측으로는 직원들의 사기를 좀 높이자, 진작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급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배경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기업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임원들하고 또 직원들하고는 또 연봉 차이 너무 또 심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런 뉴스를 들으시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직장인들, 또 자영업자들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포함인가요? 유재 저도 기자님? 사실 이런 기사 보면 우리 그냥 남 포함인가요? 얘기 같아요. 사실 뭐 언론사, 특히 뭐 저희 회사도 좀 그쵸? 바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 IT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 인상이 경쟁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넥슨에서부터 좀 시작된 겁니다. 넥슨이 신입 개발자 초봉을 5천만 원으로 올리면서 재직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800만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연봉 800만 원 오르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이거 한 5, 6년 올라야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맞아요. 오르는데. 걸리는 건데.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넷마블, 컴투스, 게임비리, 넥슨 수준으로 다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크래프톤은 개발자 초봉을 6천만 원으로 제시를 하면서요. 재직 개발자에게는 일괄 2천만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NC소프트가 나왔는데요. 신입 개발직의 초임을 5,500만 원 이상. 네. 그리고 비개발직군은 4,700만 원 이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최소 보장 개념이니까 상단은 없고요. 이게 네. 최소 개념이니까 NC소프트도 되게 파격적이에요. 그리고 기존 개발직군은 최소 1,300만 원을 인상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게 IT 업계의 좀 특징을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네네. 지금 전반적인 직장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게 갑자기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서 네, 이게 IT 쪽은 개발 능력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경쟁 업체가 이렇게 올려버리면 인력이 이탈할 수 있고 네. 또 인재 영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같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같이 올려야 되는 뭐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정말 도미노처럼 네. 인상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회사에서 지금 제주도에서 네. 국제 비즈니스 금융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방역 수칙을 정말 제대로 지키면서 저희가 이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저희 기조 연설자로 나섰는데요. 이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IT 투자는 비용이 아니다. IT 투자의 결국은 사람인데 이게 바로 핵심 역량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서 카뱅이 일찍 자리 잡았던 것도 이 부분에 투자를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IT 업계에서는 최근 사람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면서 네. 이렇게 임금 인상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가 있다면 IT 개발자로 키우셔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예. 자, 뭐 직장 생활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뭐 보람도 있고 자기 만족도 있고 한 건데 어쨌든 지금 뭐 LG나 SK 그 소송 안에도 보면 인재에 대한 그 부분,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뭐 지금 다음 이제 질문 드릴 거는 조금 이슈가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포함될 수도 있는데 LG전자 그 모바일 사업 부분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요? 네. 아,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일 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달 5일이죠. 이사회를 열고 MC 사업본부, 그러니까 스마트 사업본부 이런 향방을 좀 결정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MC 사업본부는 2015년 2분기 이후에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업계에서는 매각이 되느냐 마느냐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는데 계속 부인을 하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난 1월 20일에 권봉석 LG전자 사장이 임직원들을 보낸 메일을 통해서 사업 철수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이제 사실로 드러난 게 된 거고요. MC 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모바일 관련 기술과 특허를 내재화하고 해외 공장은 분리 매각에 나설 것이 가장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생산 공장 매각이 잘 안 되면 LG전자 내부에서 활용을 하고 완전 자진 철수로 가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사회에서 모바일 사업 철수 방안에 대해서 의결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날인 6일부터는 MC사업본부에 속해 있던 직원 3,700여 명 정도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함께 전해졌습니다. 네.